고기를 많이 넣으면 이게 안 짜져. 아, 그렇지, 그렇지. 좀 짭짤하게 먹어. 두부는 자기 원하는 대로. 건강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치? 두부 많이 넣어서. 두부 많이 넣으면 정말 두부 덮밥처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싱겁게 해서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언니가 볶는 동안 제가 잠깐 집 구경을 하겠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집. 맨날 올린다고 찍고 못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 쌈장이 다 됐고요. 마당에서 지금 방금 따온 야채들 다 씻어놨어요. 도대체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보리차도 끓여주시고 고기도 준비해주시고 나물도 준비해주시고 이것도 마당에서 딴 호박으로 만든 감동이에요. 정말 한국보다 더 한국식으로 먹고 살고 있는 애틀란타의 한국 밥상입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애틀란타의 한국 밥상을 보고 계십니다. 언니네 여기가 썬룸 겸 다이닝 테이블을 여기다 놓고 밖을 보면서 여기서 밥을 먹어요. 네, 어디 멀리 뭐 캠프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집도 여기 앉아 있으면 다 그냥 네 어디 좋은 곳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멀리 밥 먹으러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언니가 또 음식도 너무 잘하시고 밭에 없는 게 없어요. 밭에서 딴 야채들과 건강식으로 밥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짬짱이 야채 먹으러 야채를 구하러 갑니다. 아 세상에 토메로를 이렇게 이쁘게 하나 일자로 일부러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세상에 가지 다치고 너무 이쁘게 기르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얘 뭐야 이거? 케일? 응. 케일이 이렇게 커? 응 엄청 커. 오마이갓 이게 하나가 이만한 거잖아 응. 지금. 아우 세상에 너무 크다. 왕케일이야 왕케일. 케일 하나가 지금 이만한 거야. 아 고추도 너무 잘 됐더니. 나 하나 두 개 심었다. 고추. 고추 나는 고추 요번에 안 심어가지고. 고추가 너무 매운 고추 너무 잘 됐다. 매일 왕케일. 이거 어머 이거 언니 이거 뭐야? 참외예요? 참외. 어머머머머 참외 너무 오크라. 어머머 여기도 참외 있고 네. 네, 오크라. 어머머 이거 어머 진짜 오크라네? 네. 어머 나 처음 봤어 오크라 열린 거 이렇게 하늘로 자라네 오크라가 어머머머 어머머 세상에 세상에 여기 너무 이쁘다 오크라 여기 수박 열려 있고 응? 와 이거 수박 너무 이쁘게 생겼다 언니 웬일이야 저기 엄청 수박 너무 귀여워요 수박이 지금 나무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오이 땄다고 오이 땄다 너무 이쁘다 땄다고 아 오이도 너무 이쁘다 수박이 너무 수박 맛있게 생겼어요 저 오이 엄청 큰 거 다 위로 안 세우고 그냥 바닥으로 이렇게 했네 햇빛이 들으니까 우리도 피망 되게 잘 자라는데 저기 수박 이 수박이잖아 다 저 오이 어머나 어머나 아 높이 안 세우고 그냥 바닥에 이렇게 햇빛밖에 해도 잘 자라는구나 응? 세상에 오이 수박이 너무 이쁘게 해주셨다. 아니 수박이 이렇게 타원형이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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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우리 집에서 분양한 깻잎 잘 자라나 보러 왔어. 아 잘 되네. 우리도 잘 되고 있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한두 개만 있으면 겨울 될 때까지 실컷 다 먹어요. 세상에. 어머 오크라. 오크라 나무 너무 귀여워요. 어머머머. 세상에 세상에. 너무 이쁘다. 그리고 꽃도 이쁘다. 그 무궁화 꽃처럼. 얘는 오크라는 어떻게 하늘로. 세상에, 그러게 나 처음 알았어. 이렇게 하늘로 위로 올라가서 자라는지. 그리고 이렇게 큰 것도 처음 봤어요. 오크라 맨날 조그만 거 요리하는 것만 보다가. 세상에. 어머, 여기도 깻잎, 저기도 깻잎. 옥수수는 벌써 다 일찍 심으셔가지고 다 따서 드셨다고. 와,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마당이 이렇게 넓어요. 일로 뒤로도 나갈 수 있고, 네, 이렇게 여기 다 나무인 거를 다 잘라서 나무를 다 갈아서 바닥에 이렇게 까신 거예요. 네, 그리고 언니가 새를 좋아하셔갖고 이게 다 새 먹이통이에요. 네, 저기 포도나무도 있고, 한국보다 더 한국식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단층집인데 지하가 이쪽에 있어요.
지하가 있는 1층 단층 렌치하우스. 여기는 로렌스빌이고요. 언니가 이 집을 산 사연도 참 지나가다가 집이 너무 예뻐가지고 주인을 만나서 집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1년 뒤에 안 그래도 팔고 딴 데로 갈 생각이었다. 1년 뒤에 만나자 그랬는데 정말 1년 뒤에 연락이 와서 언니가 이 집을 샀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사셔서 언니가 모두 다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언니 이것도 칠했네 색깔. 이쁘다 색깔. 그래서 지하실도 공사가 안 끝난 거 다 언니가 공사 끝내고 인부 한 명 데리고 아까 보신 부엌도 다 언니가 네 끝내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낑깡이 어쩜 이렇게 이뻐? 이게 겨울에 나는 거 아니었나? 엄마 남편이 낑깡이 아니라 오렌지야. 오렌지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구나. 어머나 너무 이뻐요. 나는 상추가 길 빠르게 났어. 키만 해. 세상에 계속 따먹는 거야? 씨 밖에 놔뒀는데 그래도 밑에 거 계속 따먹어도 되네. 응? 여기도 뭔 화초가 이렇게 많이 심으셨어? 와 이제 들어가서 맛있는 먹는 시간입니다. 깻잎들도 적색 깻잎도 있고요. 화초랑 채소들이 잘 어울려져 있어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거라지인데 거라지에 진짜 스페셜한 공간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작은 주방, 간단하게 야채 같은 거 씻을 수 있게 이것도 언니가 이렇게 직접 다 사서 설계를 하셔서 만든 주방.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 이렇게 씻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너무 귀엽고 네 차도 들어있는 거라지에서 작은 주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거라지가 너무나 특이한 게 먼저 주인 미국 할머니가 너무 잘 만들었어. 이게 하나도 안 더워요. 너무너무 시원해. 에어컨 안 틀어도 이 위에 이렇게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여기가 지금 작은 부엌이에요. 거라지를 부엌처럼 쓰시는 거야. 김치냉장고, 냉장고가 하나씩 있고 여기 밥통. 밥통이 왜 두 개씩 있어 언니? 세상에 잡곡밥 하얀밥 따로따로 해먹기 좋다 언니야. 싸울 필요 없고 그리고 야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창문이 있어서 어둡지도 않고 이것도 언니 그 아메리칸 홈즈에서 두 개 세트로 사신 거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도 다음에 이거 들어오면 사가지고 거라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어머나 여기다 장들도 이렇게 해놓으셨어. 응? 망해갖고 저것도 아이디어다. 장 망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똥파리가 하나 들어왔네. 이거 너무 아이디어다 언니. 장을 이렇게 해서 항아리 대신에 유리병에다가 항아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쵸? 이거 너무 굿 아이디어예요. 저도 이렇게 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 정리해 놓고 정말 삶의 지혜를 배운다니까요. 거라지. 와 정말 한국보다 더 한국식으로 먹고 있어. 언니 냉장고 막 훔쳐보고 있어 내가 지금. 정말 한국에서도 이렇게 안 해 먹을 거예요. 대충 한국은 반찬 가게가 많아서 대부분 다들 사 먹는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 정말 와 언니 냉장고 짱이에요. 이거 이 작은 냉장고도 산 거야 언니? 이거는 먼저 주인이 두고 간 거. 안에 두고 간 거죠? 그리고 언니는 두고 가고 언니가 큰 것도 사신 거고.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손 닦고 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치 그러네. 진짜 코로나 시대에 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라지에 차 대고 손 씻고 네 그러고 들어갈 수 있게. 언니 와서 재료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 만들 거는 맛있는 쌈장? 쌈장. 근데 일반 된장으로 하면 너무 짜니까 그냥 시판용 우리 이거 해찬들 쌈장 3개 넣고 그 다음에 건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부 세모 넣고 그 다음에 뭐 넣는지 설명해 주세요. 파 두 컵. 네. 양파 한 컵. 할라피뇨 한 컵. 이거 매운 할라피뇨 한 컵. 칼칼하게. 칼칼하게. 네. 그 다음에. 그러고선 이제 이거는 뭐 게사말이 조금 넣고. 게사말이 조금. 그 다음에. 이게 향신간장이. 향신간장. 멸치 다시마용으로 넣으면 별도로 국물을 안 내도 되니까. 되는데.
그걸 그거. 내가 잘못 써왔어. 언니가 서울 하는 걸.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거 넣고 그다음에 들기름. 들기름. 그다음에 일반 올리브 기름.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근데 제가 오늘 들기름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들기름 다 떨어졌어요. 참기름으로 이따 마지막에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저기 오징어채 집에 고추장을 볶은 거. 고추장 볶은 거. 이건 애기 멸치 고추장 볶은 거. 고추장 애기 멸치 볶은 거. 이거는 그냥 굵은 멸치 볶은 거. 이거는 집에 그냥 있던 거 넣어서 뭔가 신기한 맛을 준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쌈장에다 고추장을 넣어야지 되는데 굳이 고추장 넣을 거 없이 다 볶으면서 양념이 되어 있는 거 훨씬 더 맛있겠지. 씹히는 맛도 있고. 여기에다 이제 넣을 게 마늘 갈아서 넣고 마늘 한 컵. 네, 마늘 한 컵 갈아서 넣고 그럼 끝. 네, 오케이. 얘는 꽉 짜서 물기를 대충 없애고 파기름 내기.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쌈장으로도 먹고 된장국 끓일 때도 때 된장찌개. 된장찌개 할 때도 얘랑 일반 된장 넣고 같이 끓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오늘 파가 거의 이거 기름 잔뜩 넣고 파가 거의 다 익었을 때 다시 마늘을 더 넣고 같이 완벽하게 익힌다. 파, 마늘. 자, 그 다음에 양파 한 컵. 지금 파 두 컵, 마늘 한 컵, 그 다음에 이제 양파 한 컵. 차례로 다 익으면서 하나씩 넣는 거예요. 네, 할라피뇨를 마지막으로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할라피뇨를 넣고, 네, 바짝 볶아줍니다. 네, 두부와 쌈장을 다 같이 넣고, 나머지 저것들은. 그건 이제 다 볶아진 거잖아. 그게 다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두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쌈장. 오케이. 이게 두부 우리 언니 세 개 넣은 거죠? 세 개. 그리고 쌈장 세 개 넣고, 두부하고 쌈장 같은 비율로 넣으면 되겠다. 그쵸? 두부를. 쌈장을, 두부랑 거의 같이 넣는 거네. 두부 넣은 다음에 그렇지. 바로 쌈장 넣으면 되는 거네요. 그래도 볶아줘야 되니까. 같이. 쌈장을 넣겠습니다. 쌈장 세 개를 다 넣고 이제 같이 볶아주면 돼요. 어느 정도 볶아야 되지? 이건 좀 한참 볶아야 돼. 한참 볶아야 돼? 오래 두고 먹을 거니까. 그렇지. 바짝 그래. 하는 게 낫겠죠? 양파, 무 넣어가지고 육수. 육수를 만들고 네, 그게 없을 때는 그냥 향신 간장, 멸치 다시마. 제가 근데 몰라가지고 잘못 사왔어요. 국정보용을 사왔어. 멸치 다시마. 게세말이 좀 넣으려고 했는데 그거 넣지 말고 왜냐면 이거를 제가 육수용을 사온 게 아니라 국전골용을 사왔으니까 게세마리 대신 얘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세마리는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젤라. 자, 지금은 고추장에 볶은 오징어채, 그 다음에 고추장에 볶은 애기 멸치. 만일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고추장을 넣으면 되는 거죠. 고추장하고 멸치? 멸치 가루 아니면? 아니, 멸치. 멸치. 뭔가 씹히게 멸치. 오케이. 된장찌개를 지져도 맛있거든요. 들기름을 넣고 다 볶고 나서 마지막에 참기름. 마지막에 참기름. 이렇게 볶을 때 들기름 넣고 불 끄고 참기름을 후루룩. 끝. 참기름을 한 어느 정도 넣은 거지? 그냥 알아서 적당히. 적당히. 좋아하면 많이 넣고 싫어하면 조금만 넣고. 자, 집에 조금씩 남아두는 황태채, 오징어채, 멸치채 이런 거 모아도 냉동실에 모아뒀다가 이런 거 만들 때 볶아진 거, 안 볶아진 거, 그치 볶아진 거, 여기다 놓고 혹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잔 멸치나 황태채 같은 거 볶아서 여기다 넣으면 되죠. 볶아서 씹히게 좀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부를 많이 넣을수록 이제 싱거워지니까 건강식으로 두부 먹을 수 있습니다.